안녕하세요. UNI테크 뽀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불금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7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은 M2i 코퍼레이션사의 TOPRW 탑 레노베이션 와이드 시리즈입니다. 탑 시리즈의 레노베이션 된 2017년 18년도에 나온 와이드 타입 시리즈입니다. 기존의 XTOP가 단종되고 XTOP 대체로 RW가 나왔고요. 와이드 타입에는 이렇게 10.2인치 이거 17인치 여기 있고요. 그다음 5인치 TOPRW 0500 이렇게 세 가지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이건 8.4인치인데요. 8.4인치 4대 3 비율이 가로 4, 세로 3인데요. 일반 4대 3 비율에 비해서 와이드 타입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넓습니다. 16대 9죠. 7인치도 마찬가지, 16대 9, 5인치도 16대 9. 화면이 그래서 한20% 정도, 요 정도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800에 480. 일반 같은 경우에는 640에 480 해상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0에 480. 이렇게 레졸루션이 한20% 정도 일반형보다 4대 3보다 확장이 되어 있다. 예, 더 넓은 와이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TOPRW 시리즈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게 5인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밑에 보시면 이게 시리얼 1, 2, 커먼, 컴2가 있고요. 이더넷 포트, 한 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호스트가 여기 5인치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는 어디 있냐면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OT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D카드 넣는 거, 뭐 리셋하는 거, 이거는 점프. 딥 스위치 세팅하는 거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바, 파워, 오퍼레이트, 링크. 그러면 그다음에 전원 단자, 24V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렇게 5인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인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앞에 OTG, USB 포트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뒤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여기 있고요. 이더넷이 이쪽에 붙어 있고 시리얼이 두 포트가 여기 있고 전원 단자 여기 있고 24V고 그다음에 상태바 지금 파워 들어 있고 오프레이팅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SD 카드 딥 스위치 조정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판이 뒤에 있고요. 10인치도 뭐 마찬가지로 10.2인치 여기도 뭐 돌려보겠습니다. 살짝 여기 SD카드 넣는 거 여기 있고요. 딥 스위치 상태바 이더넷 이건 이더넷이 두 개, 이더넷이 여기 있고요. 이더넷 USB 뒤에 있고 앞에도 OTG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얼이 옆에 양쪽에 시커먼 컴투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전원바 전원단자 컴소리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10.2인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TOP RW 시리즈는 와이드 타입이지만 모든 그 요소가 TOP R 시리즈에는 모든 게 CPU가 쿼드 코어 CPU입니다. 쿼드 코어 CPU는 업계 최초죠. 동종 HMI 시장에서 최초로 적용이 돼서 빠른 처리 속도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상당히 정밀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의료 산업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만 풀칼라, 16만 풀칼라 칼라가 아주 밝고 선명하고 백트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터치 드래그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해서 드래그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있고 뭐 이게 좀 모양이 좀 세련되어 있죠. 약간 상당히 블랙 바탕에 베젤도 그렇고 상당히 디자인이 여기 되어 보시면 이런 이제 시리즈 색인도 이렇게 디자인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군더더기 없이 곡선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예. 상당히 세련된 일체형 본체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일체형 본체를 다루기 쉽고 이게 보는 즐거움과 조작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800 곱하기 480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12.2인치, 7인치, 5인치 이 와이드 화면 비율로 작업 영역을 더 넓게 이 정도 20% 정도 넓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XTOP 이 와이드 시리즈와 100% 호환이 가능하고요. 뭐 파넬 컷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외곽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기존의 XTOP 와이드 제품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100% 호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OTG USB 커버로 프로그램을 전송을 하거나 뭐 USB 장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 메모리 카드, 바코드 리더, 카메라 등 뭐를 장착할 수 있는 호스트 모드로 또 전환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2i TOP RW 시리즈에 대해서 라인업 10.2인치, 7인치, 5인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